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설날이에요. 가장 좋은 건 세뱃돈이겠죠. 제가 다 커서 세뱃돈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설날은 세뱃돈을 받으니까 추석은 돈이 안 들어와요. 설날이 가장 알죠? 즐거운 대명절 설날입니다. 이게 진작에 영상을 업로드 했어야 되는데 부랴부랴 찍느라 설 연휴 첫날에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자, 오늘은 설날을 맞이하여 한 살 더 먹는 여러분들을 위해 떡국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재료부터 볼까요? 떡국떡, 다시마, 한우국거리, 계란, 홍고추, 설탕, 소금, 간장, 후추, 참기름, 대파. 이런 재료로 한번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기에 설탕을 넣어주세요. 설탕을 넣는 이유는 단맛 때문에 넣는 게 아니라 고기가 조금 연해지라고 아주 소량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후추도 약간 넣어주시고요. 진간장하고 국간장을 섞은 건데 살짝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고기 밑간을 해주세요. 약불에서 참기름을 살짝 불러주시고요. 아까 밑간했던 고기 이렇게 빠르게 겉면만 익혀주신 다음에 물을 넣고 다시마를 넣어주세요. 물이 끓는 동안 대파를 썰어주세요. 흰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색깔이 이쁘겠죠? 육수가 끓기 시작한 지 2분 정도 지났을 때 다시마를 건져주세요. 거품처럼 불순물이 올라와요. 이거는 꼭 제거를 해주셔야 국물이 깨끗해져요. 재료 후기할 때 빼먹었는데 다진 마늘도 넣어주시고요. 저는 떡을 미리 찬물에 담가놨었어요. 그 떡을 넣어주세요. 떡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졌으면은 이제 자기 입맛에 맞춰서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되세요. 보통은 지단을 많이 넣는데 지단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란을 풀어서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렇게 계란을 완전히 부드럽게 풀어주셔야 돼요. 약불로 해주시고 계란을 원을 만들듯이 구워주세요. 5초를 기다렸어요. 1, 2, 3, 4, 5! 5초가 지나셨으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 번씩 자르듯이 십자 모양을 한번 해주시면 부드러운 계란이 완성이 됩니다. 5초를 안 기다리고 처음부터 막 저으면은 다 풀어져 버려요. 라면에 탁한 그 계란 국물이 돼버려요. 김가루를 재료 소개할 때 깜빡했어요. 떡국이 완성됐습니다. 한 상을 더 먹습니다. 또 이렇게 1월 1일 날 먹었는데 또 먹네요, 떡국을. 그리고 내일 모레 또 먹겠죠? 과연 갈라 이거는? 나이를 더 먹는 거라고요. 후딱은 20대가 가고 21살이 났습니다. 막 MSG 안 넣어도 평소에 MSG 좀 사랑하긴 하지만은 이건 MSG 안 넣어도 맛있네요. 제가 자주 쓰는 MSG가 있어요. 나중에 그거는 소개해드릴게요. 계란지단 별로 맛도 없고 복잡하기만 하지 그냥 차라리 계란을 이렇게 풀어서 먹는 게 부드럽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그릇에서 김이 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김이 쯔 사라지기도 전에 벌써 다 먹었습니다.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2017년 한 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